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입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결혼 탈락당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막상 까보니 모은 돈한푼 없는 여자입니다. 어떤 30대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분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혼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30대에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누면서 까보니까 여자친구는 3천만 원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그러면 너도 3천만 원을 내고 나도 3천만 원을 내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자. 대출은 같이 갚아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거절을 해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보니 그 여자도 똑같이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 생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5년, 10년 전 같았으면요. 남자가 모은 1억을 다 내고 여기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여자가 모은 3천만 원은 혼수를 해왔을 거예요. 제 주변을 봐도 예전에 결혼한 친구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치사한 남자이죠. 자기가 모은 돈 7천만 원은 내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군대도 안 가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30대에 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 여자? 이러면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친정이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은데 모은 돈이 없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이거든요. 연봉 액수보다 통장 액수를 더 당당히 내밀 수 있는 여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 성격이 너무 지랄맞은 여자입니다.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하는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뭔가 열받았을 때에 막 성질내고 말로 따지고 카톡에 막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또 자고 나서 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교 부리고 막 주물러주고 기분 풀어주고 요리해주고 이러면 사실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다이나믹하고 그 장점만 바라보고 사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매일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여자가 이런 성격이다? 그럼 좀 망설여지죠? 남자나 여자나 지랄맞은 성격은 본인도 자제가 안 되니까 욱하고 흥분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남자가 잡아주기에는 힘들겠죠.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성질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거죠. 물론 여자분들이 여성 호르몬 특성상 감정 기복이 좀한 번씩 올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남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들은 명상을 하시던 킥복싱을 하시던 여자친구들과 수다로 풀던 간에 다른 방식으로 좀 감정을 풀어내고 진정시키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살았을 때나 혼자 하드캐리 해야 될것 같은 여자입니다. 결혼은 조별과제를 같이 하고 싶은 절친이랑 한다는 느낌 정도면 딱 적당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평생 이어지는 조별과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먼저 조별과제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요. 혹시 상대가 사정이 생겼을 때는 나 혼자 하드캐리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를 보니 이쁘고 좋긴 한데 얘랑 평생 조별과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더니 나 혼자 하드캐리 할게 뻔히 보이면 솔직히 남자가 결혼 결심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거의 딸 하나를 키우는 거니까요. 하드캐리라는 게꼭 외벌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지런한 생활 습관, 건강 관리 능력, 자기 개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너무 모자란 면을 봤을 때는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자신감이 없겠죠. 네 번째, 남자의 상황이 아니라 여자 주변인들의 시선에 맞춰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자기 친구와 결혼 경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누구는 어디서 했는데, 친한 언니들은 어떻게 했는데, 은연중에 이런 기준을 잡아서 그걸 남자 쪽에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은 무슨 브랜드로 해달라,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자,
결혼식장은 무슨 호텔에서 하면 좋겠다. 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해달라. 오빠 차도 외제차로 뽑자. 이런 말이 점점 나오는 거죠. 물론 결혼식이 여자의 로망이긴 한데 이걸 남자 돈으로 여자의 로망을 실현하는 건좀 아니죠? 결혼 준비는 말 그대로 결혼 후에 이어질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이 여자분은 결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주변 지인들에게 또 SNS에 좀 뽐내고 싶은 거죠.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남자를 닥달해서라도 소원 성취를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에게 손절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 무리해서 돈을 쓰면 100% 후폭풍이 옵니다. 그돈다안 쓰고 모아둘 걸 후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돈 들어갈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남자친구에게만 집중하세요. 지금 결혼 경쟁하는 여자 지인들, 친구들, 어차피 가정이 생기면 멀어집니다. 순간적인 허세에 씌여서 나를 평생 아껴줄 좋은 남자를 놓치는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에게 결혼 탈락당하는 여자 네 가지 특징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